진종호 선수입니다. 네, 일단 이번 올림픽 많이 힘들 거라고 다들 주변에서 하시니까 선수들이 많이 부담을 갖는 것 같은데 뭐 현지 환경이 힘든 거는 우리나라 선수만 힘든 게 아니고 다른 나라 선수들도 힘든 거니까 그냥 최선을 다하고 와라 열심히 격려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. 개인적으로 뭐 올림픽 3연패다 이렇게 많이 기대해주고 계시는데 저 또한 뭐 우리 사격 종목에서 올림픽 3연패가 아직 단 한 명도 없다고 합니다. 개인적으로도 달성을 하게 된다면 큰 영광이 될 것 같고요. 그거를 또 바라고 있어서 저 노력하고 있지만 뭐 결과보다도 이렇게 목표를 위해서 도전한다는 거에 큰 의미를 두고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까 열심히 하고 있겠습니다. 지켜봐 주시면 최선을 다하고 돌아올 거고요. 후배 선수들이나 뭐 선배 선수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가장 큰 적은 부담감이니까 최대한 부담을 안 갖고 올림픽을 평생 못 나가는 선수도 있지만 올림픽 나간다는 것 자체를 너무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정말로 최선을 다하고 돌아오면 후회 없는 그런 좋은 경험 될 것 같습니다.